둘째로 급조 개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급조된 탓에 경영학 교수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외교 전문가라고 외교부 차관으로 발탁한 인물을 뜬금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오영주 차관은 다자외교를 총괄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 관여해야 했던 점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의 주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키우고 버팀목이 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실물경제의 핵심입니다.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어야 할 경제부처입니다. 이제 외교 먹통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기부를 무력화시켜서 내수 먹통을 작정한 것입니까? 최근에 요소수 사태를 포함한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돌발 이슈가 산적하고 있는데 산업부 박문규 장관도 교체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에 임명됐습니다. 일한 지 고작 3개월 됐습니다. 게다가 국회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기재부 장관도 교체하는 오만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장난할 때입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인들이 국정의 핵심 요직을 나눠먹기 하고 있던 것을 본받는 것입니까? 국민은 뒷전이고 함량 미달, 급조 개각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로 임사검증을 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저도 난감합니다. 대려 대통령 인사권 상태를 검진해야 될 판입니다.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했던 군인 사조직 하나회가 척결됐던 과거를 교훈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함량 미달 인사를 자진해서